이게 내가 생각하고 제자리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로 그렇게 계속 오다 보니까 막막해. 네.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 열쇠는 내가 쥐고 못 열고 있는 거야. 열쇠가 없어요. 저는 이게 방법이 있을까? 방법이 있어? 아니면 누가 알려주면 내가 그렇게라도 할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맞아요. 남편이 속안 새겨? 너무 힘들어요. 남편이랑 너무 안 맞아요. 되게 속 썩여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자꾸 돈 벌어오라고 하니까 그것도 힘들고. 제가 직장도 지금 못 잡아서 돈을 뭘로 벌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딸도 지금 학교에서 힘들고 모든 게 너무 힘들어요. 지금 뭔가 열쇠를 이렇게 딱 쥐고 내가 열고 나가면 되는데 본인이 막막해, 그냥. 막막해. 어디서부터 이거를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무섭기만 해요. 그래서 그래. 항상 이게 좀, 올해가 왜더 그러냐면, 이게 삼자가 들어오면서 조금 더 그래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그런 거고, 내가 그리고 그간의 일들이 터지는 거야. 네, 그동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터지는 이제 거야. 더는 못하겠고, 저도 외롭고 사람이니까, 맞아요. 저도 막 기대고 싶고, 내 마음을 좀 누군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진짜 막막하다는 말이 딱 맞는 것 막막해요. 막막해서 본인이 생각이 정리가 돼야 같아요. 신이 일러줘도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아라고 하는데 본인은 생각이 너무 많아. 제자리. 이 생각 갔다가 또 제자리. 그러니까 본인이 답이 없다 생각하고 막막하기만 하고 더 힘들기만 하거든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라는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해요. 의지도 없는 사람한테 내가 너한테 막 이렇게 하면 내가 당신을 가스라이팅 하는 거잖아. 그지? 지금은 내가 어느 정도 생각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영향을 받는 건 묵혀놨던 일들이 터지는 거지, 어떤 일이 생기는 거는 아니야.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뭐든지 터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일단은 내가 이 상황에 벗어나려면, 밖으로 나와야죠. 일은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밖에 생활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뭘 해야 되죠? 자꾸 집안. 튕겨 나와요, 제가. 그러니까 사회복지소를 일했는데 거기서 왕따 당하고 막 사람들이 너무 무섭게 나한테 너무 막 무례하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네,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올해 유난히 그래요. 잘리고 잘렸어. 올해 근데 자존감이. 내년에도 자리 잡기가 힘들겠다. 내년에는 상황이 극한 상황으로 좀 이렇게 가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내가 좀 현명하게 가려면 내가 그럼 계속 사회복지사를 고집할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뭐할수 있는 걸 찾아놔야 돼요. 찾아서 방향을 틀어야 돼. 그러니까 근데 뭘 해야 될지도 전혀 막막하지. 모르겠고. 그게 더 막막하지. 그리고 제가 좀 이런 얘기하기 그런데 제가 괜찮아해. 일하면서 어떤 알게 된 남자? 남자가 있는데 걔가 5월달에 알게 됐는데 제가 6월달에 일을 그만뒀거든요. 잘렸어요, 거기서. 근데 그 애가 유일하게 저한테 너무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나한테 유일하게 친절하고 나를 그냥 인격적으로 나를 대해준 느낌이 들어서 뭔가 나랑 좀 비슷한 느낌도 있고 걔도 좀 힘들게 살아온 애 같고 상처도 많은 사람 같은데 굉장히 강하고 근데 걔가 계속 잊혀지지가 않아요.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고 연락을 막 기다리고 있나 봐. 연락 올 일이 없거든요. 올 일이 없죠, 내가 당연히. 그러잖아요. 지 인생은 지가 꾸는 거예요. 본인이 이 상황에서 그쪽으로 돌린다는 건 내가 어떤 돌파구를 찾는 거거든? 그거라도 나한테 와서 위안을 삼아라라고. 네, 위로 받고 그러는 싶은 순간 네. 본인 인생 또 꾸는 거야. 그저께 지금, 좋은 애가 왜냐면 아니야? 안 좋은 거지. 내 인생을 꼬는 일인데, 내 인생 내가 꼰다니까? 내가 그러잖아. 천마디가 앉아서, 지 인생 지가 꼬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이걸 두고 얘기하는 거야. 정신 차려야겠네. 지금은 정신 차려야 될 시기 아니야? 근데 안 차려져요. 그러니까 문제야, 본인은.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돌고 제자리. 돌고 제자리. 그러니까 본인이, 극한 상황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상황에서
이 환경에서 불합리적인 상황을 겪었어. 그럼 내가 극복해야지. 근데 본인은 나락으로 계속 떨어져. 어, 맞아. 그리고 엉뚱한 밧줄을 자꾸 잡아. 그리고 그거 올라가면 이제 또 떨어져. 본인 제자리라니까 계속 맴돌고 제자리 내년까지 그런다니까. 정신 차려야 돼. 아이가 되게 영리해요. 엄마의 상황을 금방 캐치할 거예요. 네, 맞아. 어, 그러기 때문에 엄마가 정신을 못 차리면 이 아이가 바람을 맞을 거예요. 근데 엄마한테 협박을 하는 게 아니라 바람을 맞는다고요? 바람을 맞는다. 이 아이가 갈 마음에 방황을 많이 할 거야. 아, 지금 좀 그런 것 같아. 방황, 왜냐하면 엄마를 캐치를 많이 해, 이 아이는. 어,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 정신 차리세요. 엄마가 지금 울고불고 내 인생 왜 이래요? 한탄할 시간이 없어. 우리 집을 한 번에 다 찾아와. 엄마만 뱅뱅 돌아. 왜 그런지 알아? 엄마 인생이 계속 뱅뱅 도는 인생이라서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정신 차려야지. 일을 할 수 있는 걸 내가 그래도 뭔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해야지 뭘 해야 돼요? 라는 건 없어. 너한테 뭐가 잘 맞아 한들 내가 너한테 계속 가스라이팅을 할 이유가 없잖아. 내가 찾아야지. 일단은 의지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어? 사회복지사를 해야 되겠어? 그럼 다른 방향으로 사회복지사 할 수 있는 걸 찾아야지. 내가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면 계속 왕따 당하고 그랬다면 다른 걸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방향을 다른 데를 찾아봐야 되겠어 라고 해야 되는 게 맞지. 거기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그거밖에 못했다면 그거라도 내가 뭐라 하겠다라는 의지는 생겨야지. 나 튕겨 나올 때 튕겨 나오더라도 나 그냥 또 할래 갈래 한번 계속 가보자 이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엄마가 내년까지는 좀 이 상황들을 좀 힘들게 버겁게 해줄 거예요. 어떻게 버티라고 자꾸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어떻게 살으라고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는 그 막막함을 계속 안고 간다면 나 이런 느낌이에요. 너가 이래도 계속 할 거야? 너 이래도 네가 사회복지사 계속 할래? 그렇지. 꼬아서 그래 그거는. 나한테 막 그런 아니 엄마 세상에. 그거는 엄마가 꼬아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이겨볼게 라고 생각을 해 좀 바꿔야 돼. 우리 딸 괜찮아요? 우리 딸 지금. 엄마가 정신 차리면 정신 차려. 학교에서 너무 힘든데. 그러니까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아이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의 기분을 많이 살피는 아이고, 엄마의 무언가를 눈치가 빠른 아이고, 엄마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아.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은 방황할 시간이 아니야. 얘가 방황하기 때문에. 아이가 정말 걱정되면, 아, 겪을 일인가 봐. 내가 삼재 때문에 겪을 일인가 봐. 라고 좀 나를 좀 다독이면서 좀 살아 한 1, 2년만 버텨. 1, 2년? 아, 지금까지도 계속 힘들었는데. 근데 계속 죽어라 하지 않아. 아, 씨발 나는 언제 좋아져. 씨발. 그지? 다 왔다니까. 아, 뭐 맨날 다 왔대. 아, 씨. 아니 내가 그렇게 살아고 뭐 충분히 이해해. 그래. 알겠어. 힘들지, 막막하지. 더 못 버틸 것 같아요. 씨발 다 엎어버리고 싶어 그냥. 그래. 바꿔 그냥. 정제 같아서 그렇지. 아, 그럼 전 남편이랑 계속 살아야 돼요? 아, 못 벗어나요? 아, 얘는 근데 너무 능력 없어. 나한테 계속 돈을 벌어오라고 하고 나를 너무 의지해. 근데 나 되게 무능력하거든요. 본인이 나 되게 능력이 없어. 나는. 안 그래. 근데 본인이 난... 굉장히 의지 강한 사람이야. 근데 본인이 삶에 눌리니까 자꾸 멘탈이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막막함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 그래요? 아, 씨발. 그리고 이제는 너무 이게 지치니까 다 놔버리고 싶은 것 때문에 그래. 예, 그냥 도망가고. 그러니까 다 놔버리고 싶어서 그래. 그게 너무 외로워. 열쇠는 이거. 항상 본인한테 있어. 본인은 나 열쇠 없어요 이러는데 내가 열쇠 갖고 내가 열고 나가야 돼. 단순하게 살면 편해요. 근데 본인은 단순하게 사라지지가 않아서 그래요. 누구나 다 그래. 단순하게 먹고 자고 싸고 이러고 살면 되는데 사람이란지라 그게 안 돼. 사람인지라. 근데 그렇게 좀 길들여놔야 돼. 왜냐하면 본인은 외부에 의해서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이거든.
외부 이 자극에 의해서 네, 반응이 맞아요. 확 민감해요. 폭발처럼 막 이걸 근데 그걸 좀 차단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본인이 못 버텨. 하나부터 열까지 다. 누구 숨 쉬는 소리까지. 먹는 그 입모양까지. 맞아요. 좀 예민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차단을 하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잠깐만이라도 무시하고. 차단이 안 되면 무시해. 그러면 조금 버틸 수 있어. 아, 내가 성격이 좀 지레맞고 유난스럽죠? 예민하고 그냥 꼬라지를 못 보지, 사람 꼬라지를. 그래서 왕따당하는 거거든. 난 그런 걸 내색하지 아, 않았는데? 내색하지 않은데 티나? 티가 나요? 아, 내가 싫어한다는 게 티가 어, 나요? 티나. 그러니까 그래. 자꾸 사람하고 적대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본인은 힘들어. 왜냐하면 본인은 외부 환경 요인에 사람에 의해서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자꾸 나랑 나한테 시비 건다 생각하고, 예. 나한테 뭔가 태클을 걸어서 자꾸 나를 망신주려고 맞아요. 한다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나 이거 뭐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 반응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물론 그 사람이 시비를 거는 걸 수도 있어. 그 사람이 나를 못마땅해 할 수도 있어. 못마땅해 할 수도 있지라고 하면 되는데 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네가 얘기해봐. 날뭘 못마땅하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예, 따진다고. 맞아요. 그게 힘든 거라고 본인이. 하지 말라고. 아, 못마땅한가 보지 뭐. 이렇게 해보라고. 못마땅해 할 수도 있지. 나도 내가 싫을 때가 많은데 저 사람 오죽하겠어? 그래. 그렇게 가야 본인이 버티지. 안 그러면 힘들어. 근데 인복이 없죠. 굉장히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 가지도 친 사람이 돼버렸어. 상처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 가시를 누굴 위해 한 거냐고. 나도 찔리고, 상대방도 찔리고. 자기 방어? 그왜 방어를 하냐고. 얼마나 사람들이 칼을 들고 휘둘렀으면. 그냥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냥. 상처를 받아야지 회복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본인은 상처받지 않으려고 했던 행동들 때문에 본인이 회생 능력을 잃었어. 무슨 말인지 알았어? 상처를 받아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치를 기를 거 아니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치를 기를 거 아니야. 상처 다 받아. 아이라고 상처 안 받을 것 같아? 지금 많이 받고 있었는데 너무 맞지? 마음이 아파. 그러면 그 능력치를 내가 좀 길러놔야 아이도 같이 능력치가 기를 거 아니냐고. 근데 무서워. 그러니까, 엄마, 세상은 나를 위협하지 않아요. 내가 위협하다는 생각하니까 모든 것들이 위협적으로 느끼는 것뿐이야. 이 삶은 나를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춰놓고 있어. 본인이 못 누리는 것뿐이야. 본인이 이 삶이 나를 죽어라 죽어라 한다 생각하니까 죽어라 죽어라 하는 일들만 자꾸 내 눈앞에 떨어지는 거야. 그래요? 잘 살아왔고 악행 안 질렀으니까 이제 좀 당당하게 살아. 왜 눈치 보고 살아? 사람들이 막다 아무래도 나를 막 나를 해코지 좋게 보는 해코지. 사람도 있고 나를 진짜 말씀에 순수하고 되게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착한 사람으로. 근데 또 일부는 그냥 이유 없이 나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어요. 되게 못난 사람들 같은 경우. 그런 게 무서워. 있잖아, 대통령도 예. 미움받아. 신들도 미움받아. 그쵸. 그럴 그지? 수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아니라, 에이, 싫을 수 있어. 이렇게 가. 나도 저 사람 싫을, 나도 그냥 이유 없이 싫은 사람이 있잖아. 그지? 그럼 그 사람도, 다른 어떤 누구도 나 이유 없이 싫어해. 나도 미움받아요. 그래요? 알겠어요. 이제는 생각해볼게요. 좀, 이게 좀, 투정 부리기 시작하면 투정 부릴 일만 생기고, 투정 부리는 게 습관이 된다? 그러면 그 투정으로 계속 나는 살아야 돼. 근데 본인 힘들잖아, 지금 이게.
내가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투정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싫고 이런 것들만 올라오잖아 내 그리고 마음에서. 남편이 너무 싫어요, 남편이. 남편이 너무 싫어요, 그냥 막다 싫어요. 그냥 어떻게 남편을 막 벗어나고 싶고, 그냥 싫어요. 그리고 나는 그 뭐지? 약간 나를 좋아해주는 누군가를 만나서 나는, 사랑받고 의지하고 싶어요. 싶어져. 예, 맞아요.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나를 필요로 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나의 뭔가를, 나를 어떻게든 도구로 써가지고 돈을 벌어오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나를 그냥 자기 필요에 의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감정이 없고 좀 사이코패스 같기도 하고, 나랑 안 맞아요. 같이 있으면 피폐해져요. 아니에요? 왜? 아니야, 내가 할 말을 잃었어. 왜요?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집에?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가족들이 똘똘 뭉쳐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남 일이야. 자기는 자기 일이 그냥. 모든 건 상대적이니까. 아, 관심이 없어요, 별로. 애가 막 지금 왕따 당하고 그렇게, 막 힘든데, 별로 남의 일이야. 그렇지. 그 나보고 돈 언제 벌러 갈 거야? 돈 언제, 돈 벌어야지. 미친놈 같아요. 병신 같아, 그냥 병신, 개, 병신 새끼 같아. 아, 너무 싫어. 극혐이야. 그 집구석도 그렇고, 그 시댁 집구석도 꼴도 보기 싫어. 내년엔 더 심하다고. 내년에 이혼하겠다라는 게 정말 나온다고 계속. 지금도 나오겠지만. 왜남 바람 펴요? 아니, 본인이 못 견디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아, 이젠 끝내야 되겠다.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허리 갖고 오겠지. 근데 난또 한편으로는 혼자 또살 그것도 없다. 겁도 나. 혼자 애를 어떻게 하지? 나 이제 나 지금 이렇게 그런 돈 생각 들겠지. 한 달에 근데 200번 내년엔 하고. 더욱 한다고. 왜 시댁에서 나한테 또 뭐라고? 아니, 이런 감정들이 계속 나오겠지. 내년이라고 뭐 계속. 달라지겠어? 에휴. 올해 다듬어지지 않는 이 감정들이 내년이라고 뭐, 아, 세상이 아름다워하고 갑자기 변하겠어? 계속 돌고 제자리, 계속 돌고 제자리라니까? 그걸 바꿔야 돼. 안 그러면 힘들다고. 근데 나 혼자 어떻게 바꿔요? 나 혼자 막, 주변이 나를 도와줘야지 바뀔 수 있어라는 생각부터 바꾸세요. 근데 내가 갑자기 가가지고 막 남편한테, 자기야, 막 이러고 막, 그렇게 하려는 얘기가 아니잖아. 왜 사람 말을 그렇게 들어? 내가 이 마음부터를 부정한 감정을 좀 씻겨내야 돼. 아이를 먼저 보세요. 아이를 보고, 그다음부터 아이를 보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눈을 주변으로 돌리라고. 나를 먼저 보고, 아이를 보고, 남편을 보던, 직장 사람들을 보던, 세상을 보던 하시라고.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본인은 못 버텨요. 어떻게, 지금도 힘들어갖고 막, 시팔저팔 하는데. 그잖아. 내년에 뭐 남편이 일 그만두나? 그만두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면 본인은 악한 상황을, 극한 상황을 먼저 떠올리거든요? 본인이 욱하는 이 감정들이 더 쏟아져 나온다고. 지금 이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도 예전 그때까지 봤는데 이미. 감정들이, 내게 들어? 지금 이 감정들도 지나온 감정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라고. 지금부터 이 감정을 버리라고. 그래야 내년에 덜한다고, 내년도. 알았어요. 근데 늘이 감정을 가지고 십몇 년을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터진다니까 계속 계속. 그러니까 본인이 힘들잖아. 이거 정리하고 해소하지 않으면 열쇠는 본인한테 있어. 내 인생 계속 내가 꼬는 거야. 돌고 돌고 제자리. 같은 말 나는 계속 반복해. 또 이런 놈 만나서, 그러니까 내가 또 다른 놈 만나도 이런 놈 만나서 또 이런 패턴으로 또 하고 또, 족같다 이러고 또 이혼하고 싶고 또 막, 족같다는 뭐냐? 이렇게 계속. 야, 아무래도 죄송해요. 족같다는 뭐냐?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미 알아. 맨날 유튜브를 많이 봐가지고 좀 그래, 괜찮아. 죄송해요. 예. 계속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냥 50 먹고 60 먹고 또, 또이 새끼 아닌데? 그러면 또, 좀 제가 나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면 또 가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또 계속 잘안 해. 그런 삶이에요. 한 남자한테 정착을 못 하고 계속 이렇게. 그러네. 잘안 해. 그래요? 아니, 그냥 내가 한번. 그거야.
정말 사랑하는 사람도 같이 살아도 외로워요. 아닌 것 같죠? 쟤만 행복해 보이는 거고 나만 불행한 것 같지? 네. 다그 속에서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있어.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다 행복해 보인다라는 건 내가 나를 아직 자존감이 좀 낮은 거야, 그거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맞아요. 그건 좀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제 포커스를 나한테 맞춰. 나를 좀 위로해 주라고. 본인 너무 지쳤어. 내가 나를 위로하라고? 지쳤어. 그거가 우선이 돼야 본인이 운길이 열려도 열려. 그러지 않으면 계속 인생 꼬을 거야. 본인이. 내 인생 내가 꾼다고 계속 얘기하지? 그럼 얘랑 난 계속 살아야 돼요? 계속 사세요. 그럼 뭐 다른 사람이랑 연애도 못해요? 그럼 인생 꼬이는 거야. 왜 꼬여? 한번 해봐, 그러면. 꼬이나 안 꼬이나. 어떻게 꼬인다는 거지? 아,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천지문관 이제 못하겠지. 꽂혀서. 하나에 꽂히면 이제 막 집중력 발휘해서 쏟아내는 맞아. 사람이니까. 이거, 이거요. 그러니까 한번 해봐. 본인이. 그럼 그러면 내 이제 인생 꼬겠지? 애다. 새끼도 안 보이겠지? 그러면 돼. 해보면 돼. 아, 이게 내 인생 꼬이는 거구나. 이러고. 그리고 그 내가 걔 지금 콩깍지 씌는 그 남자도 그 좋은 사람은 아닌 거예요? 아니지 않을까요? 내가 안 좋은 수엔 안 좋은 사람 만나는데? 그래요. 내가 좋은 수엔 나한테 따뜻한 사람들이 막 와요. 근데 내가 수가 불길에 악한 상황이 자꾸 생겨. 그런 사람들만 만나고. 아, 이거 페이크였구나, 그 남자가. 나 함정이네?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인생 계속 꼬이려니까 생각이 그러는 나는 거야. 거라고. 계속 생각이 나고. 이거, 그땐 달콤했나 보지. 아니, 모르겠어요. 뭔가 연결도 막 그러면서 막 타로를 막 봤어요. 막 타로 보면은 뭐 서로, 신기하다. 서로. 그러니까 자꾸 생각이 나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 길은 없고 연락할 길도 없으니까 그거를, 타로를 봐서 그 애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혹시 내 생각을 할까? 막 그런 타로가 있어요. 봤어요. 근데 뭐 똑같다는 거야. 걔도 나랑 뭐 똑같은 생각하고 있고, 뭐 트윈플레임? 뭐 어쩌고 하면서 솔메이트? 막 이러면서 연결돼 있다 이러고 막 그러니까 나도 또 계속 어머 그래? 어머 그런가 봐. 항상 생각이라는 건 내한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으니까. 그래. 타로라는 게내 생각을 읽고 그 감정을 이제 해석을 해주고 거기에 답변을 이제 해주는 거기는 맞기는 맞는데 모르겠고 아무튼 그래요. 꼬으려면 그렇게 꼬여요. 저는 그럼 언제부터 좋아져요? 나는 내가 대운이. 이거부터 버려. 그래야 좋아져. 네가 고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만 고쳐라. 그래야 네가 네 인생을 들고 오고 살겠지. 네가 네 인생을 계속 꼬니까 지금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거지. 알겠어? 고쳐. 그것부터 고쳐. 널 먼저 사랑해.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네 스스로에게 나를 인정하려고 노력하라고. 내 인정은 계속 깎아내리면서 다른 사람한테 인정 어떻게 받아? 나를 계속 깎아내리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그렇지 않아? 나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데. 맞아. 그지? 근데 공감하면 고치세요. 실패 경험이 너무 많아서 내 실패할 수 스스로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상처를 받아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치가 생겨. 실패를 겪어야 내가 이 실패가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서 내가 실패의 그 퍼센테이지를 좀 낮출 수 있어. 근데 본인은 실패만 하고 회복하지를 않아. 실패로 더. 그리고 넌 패배자라고 스스로 너를 더, 질책을 해. 예, 맞아요. 그것부터 고치세요. 그래야 운이 와서 붙어도 붙지, 계속 불길한 상황들은 나를 불안한 상황을 줘. 스스로 만드는 거야, 이거는. 내가 막 스스로 만들었다고? 내 인생 내가 꾼다고 얘기했지? 명심해. 본인이 계속 꾸며서 살아온 거야. 열쇠는 본인한테 있어. 잘 생각해. 돌고 제자리. 생각하고 제자리. 늘. 왜 그렇겠어? 왜 10년이란 시간을 본인한테 고통만 줬겠어? 정신 차리라고. 자신감을 갖고. 자존감을 가지시라고요. 자신감은 만빵이시니까요. 아, 그래요? 자신감 없는 것 같은데. 자존감을 기르시라고요. 나를 사랑하시라고. 자 능력치를 상실했어, 본인은. 아이를 생각해서 아이가 엄마 닮아 예민해. 아이가 엄마 닮아 짜증이 많아.
아이가 엄마 닮아 신경질적이야. 바뀌어. 바뀌라고. 아직 살 날이 많은 아이야. 엄마가 망친다 얘기가 아니라 바뀌어. 영향을 많이 받는 아이야. 이제 10살이야. 나랑 많이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 아니야. 표현하지 않는 것뿐이지 똑같아. 그러니까 엄마 바뀌세요. 아이, 요즘 100세 시대에 90년을 이루고 살아야 돼? 엄마도 엄마 성격이 싫지 않아? 얘는 얼마나 자기 혐오감에 빠지겠냐고. 왜 그렇게 해야 돼? 왜? 니네들은 선택 없이 태어났잖아. 니네들이 좋아서 놔놓고, 니네들이 싫다고 이지랄을 하면 피해보는 건 누구야? 아이 아니야? 진짜 이기적인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그만해. 아이 생각해서 그만하라고. 무슨 죄야, 이 아이는? 근데 안 그렇게. 보호막이 돼줘야지. 아이한테도 가시가 돋친 채로 살면 아이는 어디 가서 앵겨? 엄마밖에 없는데. 남편이 보호막이 돼주거나 이런 건 바라지 말아요, 그러면은. 또 제자리. 또 제자리예요? 나 혼자 그러면 그냥 해, 보호해 나 주고. 혼자면 어때? 나라도 아이한테 아빠는 아빠대로 나름대로 뭔가를 해주겠지. 그래요? 라고 생각을 바꾸라고. 알았어? 알았어? 또 여기서 나가갖고 또 또 생각에 갇혀갖고 살지 말고, 제발. 이 점사를 신청하기까지 본인이 막막했을 거 아니야. 답을 주잖아. 내가 당신한테 가스라이팅 하는 게 아니라, 바뀌어야 된다고, 이거는. 제가 바뀔게요. 노력해 볼게요. 해야 돼. 그러고 살지만, 남은 평생도. 본인 스스로가 안쓰러우면, 본인 스스로한테 그렇게 가혹행위 저지르면서 살지 마. 열심히 사느라고 애쓰는 본인한테 왜 그렇게 가혹행위를 벌이면서 살아? 알았지? 그래야 운이 열려도 열려. 그거 먼저 바뀌어. 그러면 돼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삼재의 영향으로 본인이 조금 더 극한 상황에 몰렸다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 상황도 겪은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처리하세요. 삼재는 어떤 방편이로든 예방은 하고 가세요. 그래야 본인이 좀덜 겪고 본인이 생각도 달리 먹을 수 있어. 알았지? 뭔가 하여튼 변화의 시기인 것 같긴 해요, 제 인생에서. 그러니까 변하세요. 시기인 것 같으면 행하세요. 생각만 하지 말고. 오케이?